꿈꾸시는요. 노무현의 눈물이 문성근의 심장에서 기름이 되어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어떤 진실, 그것을 확인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문성근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영화 감독입니다. 저와 문성근과 함께 제가 영화사를 설립하고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를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그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그저 일세에 와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린 친구 감독이지만 가슴에 맺히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성근도 이창동의 이 말을 부산 시민들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이 그제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온갖 공약들을 내놓고 지금껏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말하지만 한마디로 속으로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초대 내각 때 나 이창동은 문화부 장관을 1년 반 했는데 1년 반 동안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부산 지역에 문화예술이나 축제나 체육이나 청소년 생활체육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도 문화부에서 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왜 중앙부처의 장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창동 장관의 소감은 그분들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에 긴밀히 요청해서 참여정부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니까 전 지역을 싹쓸이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니까 참여정부 장관에게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요구를 안 했을까? 왜 지역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 만약에 이런 새누리당